이름볼 10개 맞는 볼 뒷땅 네? 뒷땅 이런 게 좀 나죠? 네네 필드 가보니까 네. 제가 보니까 어드레스에 조금 변화가 있어요. 네.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척추각이 너무 숙여져 있다고. 이 어깨선이 앞꿈치를 나와 있다고 여기. 제가 이제 어깨선이 앞꿈치 밑에 떨어지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 소문자 Y자를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우리가 바로 들 때 이쪽이 높아야 이렇게 바로 들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근데 어깨선이 거의 평행하면 어때? 자꾸 숙이다 보면은 숙이다 보면 어깨선이 자꾸 평행해지잖아요. 네. 안 들리니까 어때? 나도 모르게 도는 거예요, 자꾸. 네. 그래서 항상 그 뭐 어느 정도 높여야 되냐면은 오른팔을 통해서 왼팔이 보이도록. 네. 네. 이렇게 네. 이 정도. 항상 이쪽이 벽이라 생각하고 네. 자, 여기서 바로 들어봐요. 바로 오케이. 바로 들 때 이 어깨가 뒤로 안 달아나도록 이 어깨 오른쪽 네. 어깨 다시 네. 지금 요즘 이 어깨가 뒤로 많이 빠진다고요. 자, 스톱. 네, 좋아요. 이렇게 이때 척추각이 어드레스각을 유지하도록 네. 제가 전에 팔로 입을 가리라 그랬잖아요. 네. 자, 이 팔로 입을 가릴 정도로 들어봐요. 오케이. 여기서 내려치라고 여기서. 네. 자, 한번 해볼게. 자, 어드레스, 소문자, Y자.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거나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자, 오른쪽 귀 쪽으로 바로 들어요. 바로 들어요. 다시. 좀 일어서시고. 자, 일어서시고. 공을 좀 얼굴을 들고 이래 지그시 보시라고. 지그시. 그렇죠. 지그시. 자, 봐봐요. 네. 공을 이렇게 얼굴을 들고, 예, 코끝으로 공을 보신다 생각해요. 바로 들고. 오케이. 이래야 제대로 된 임팩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이제 골프 대회를 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보니까 어깨선이 거의 평행하게 돼. 어깨선이. 어깨선이 거의 평행하고 상체가 너무 숙여져 있다. 네. 그리고 들 때 딱 일어서 버린다고. 들 때. 네. 좋아. 자, 귀 쪽으로 바로 들어봐요. 귀 쪽으로. 오케이. 예, 좋아. 그 앞에 모습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어드레스를. 자, 구독자님들도 이 기회에 어드레스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다시. 자, 이쪽 팔이 이쪽 팔을 가리면 어떻게 돼? 가리면은, 자, 봐봐요. 가리면은, 이 끝이 배꼽을 가리키고 거의 뭐 대문자 Y자가 되잖아, 그죠? 네. 그럼 어깨가 평행해지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자 대문자 Y자를 해봐요. 대부분 대문자 Y자를 하면 들어봐요. 안 들리죠? 안 들린다고. 네. 이 어깨가 안 당겨온다고. 네.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회전하게 된다고. 네. 그럼 이쪽 공간이 작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소문자를 만들어봐요. 소문자. 왼팔이 높고 오른팔이 낮고. 네. 이렇게 소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예. 틀리죠? 네. 예? 예. 그래서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드레스라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네. 더 높이 왜 이렇게 더 높이세요? 공 뒤를 보시고 스톱. 그럼 어느 정도 척추가 기울어지면 좋냐면은 이 척추각이 어느 정도냐면 이 옆면에 사프트가 이래 보여야 돼. 옆면에 사프트가 이래 보일 정도. 네. 이 정도로 기울면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네. 이게 보여요? 네. 네, 보이는 대로 그 각도대로 들어봐요. 뒤쪽으로 만세. 예, 좋아. 자, 사프트를 보고 보이는 쪽으로. 예, 좋아. 그 정도 기울기면 좋아요. 그 기준을 딱 정하시라고. 네. 옆면에 사프트가 보일 정도. 자, 그리고 네. 다운스윙 때 봐봐요. 자, 올려봐봐. 올렸잖아요. 그럼 천천히 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대로. 그리고 이 각이 천천히. 예? 네.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도록. 네. 천천히. 다운스윙을 좀 천천히, 천천히. 퉁. 좋아요. 천천히. 퉁, 천천히. 오케이. 갔던 길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네. 천천히. 하나, 둘, 천천히, 천천히. 좋아요.
지금 타치가 깨끗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고봉님이 어느샌가 자꾸 가속을 낸다, 가속을. 네. 예,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예, 요런 타치. 예? 네. 공이 안 달아나는 타치. 네네. 예, 천천히. 자, 원래 이 소문자 Y자를 거치는 임팩트 좋아해. 지금 깨끗하잖아. 네. 예? 드라이브도 똑같아요. 네. 좋아.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요. 네. 어드레스 소문자 Y자. 네. 내가 뭐 바로 들어도 이렇게 들 수 있을 정도. 네. 이렇게 들 수 있을 정도. 네. 예, 하다 보면 자꾸 공 뒤로 이렇게 바로 빼게 된다고. 네. 그러지 말고 공 앞으로 이렇게. 예. 네. 어제 그 저녁에 이제 LIG 그 예? 메이저 대회 보셨어요? 신지혜. 네, 신지혜 네. 선수 준우승 했잖아, 그죠? 네. 그 저는 백스윙만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공 앞으로 바로 들잖아요. 예, 바로 들고 바로 내려치라고. 네. 이렇게. 그러려면은 이 소문자 Y자가 나와야 된다. 자, 바로 들고 바로 내려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공이 안 될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 공이 네. 안 될 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바로 빼게 되잖아, 그죠?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어때? 안 들리니까 돌게 된다고. 네. 돌게 된다고. 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바로 들게 되면은, 자, 네. 자 바로 들었을 때,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할 때, 네. 한번 탁 내려보면, 봐봐. 여기까지 내려보면은, 여기 와 있으면 안 돼. 여기 와 있으면은, 자, 한번, 자, 들어서, 바로 들어서, 허리까지 탁 내렸을 때, 봐봐. 내렸을 때, 이렇게 목표 라인에, 일직선상에 떨어지도록. 자, 다시, 네. 자, 바로 들었을 때, 탁 내려봐요. 오케이. 다운스윙의 요 각도가 나오도록. 네? 네, 네. 자, 다시. 내가 탁 들었는데, 자, 탁 들었는데, 내려보니까 이 각도에 와 있다. 당연히 이제 아웃인이 되겠죠, 그죠? 네네네. 예. 근데, 어드레스하고 백스윙에서 들었을 때, 탁 내리면은, 자, 봐봐요. 정확하게 목표 라인을 가리킬 때, 평행하게. 네네네. 예, 요걸 점검을 하지. 네네네. 이게 다운스윙 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바로 드는 기준을 몰라요. 바로 드. 그럼 바로 들었을 때, 다운스윙을 해보면 알아요. 다운스윙. 예. 바로 들고 또 상체가 나가잖아요. 네. 상체. 일어서요. 일어서고 샤프트 뒷면이 보이도록 기울이고. 예. 좋아. 이 자세는 하체 동작은 자 봐봐. 하체 네. 동작은 너무 쓰려고 안 했대. 여기서 이 동작. 예? 다운스윙 네. 목표선상하고 네. 평행한 동작을 거쳐서 이렇게 왔잖아. 네. 그럼 여기서 봐봐. 빠져나갈 때 이렇게 따라오시라고.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예. 예. 골반하고 무릎이. 네. 예. 걸어가면서. 만세 들어. 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예. 그 보폭을 좀 좁혀요. 자, 보폭을 좀 좁히시고, 스톱 좁히고, 어드레스 때. 이쪽 골반을 좀 밀어놓으시라고 이렇게. 그 네. 밀어넣으면 어때요? 밀어넣으면은 임팩트가 왼 무릎은 좀 구부려지고 오른쪽 무릎은 좀 펴지도록. 네. 왼 무릎은 구부리고 네. 오른쪽 무릎은 좀 펴지도록. 네. 요 옆구리가 이렇게 좀 접히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바로 숙이지 마시고 네. 잡아봐요. 서서 옆으로 좀 밀어넣으면은 요 옆구리가 좀 접힐 정도. 네. 예. 허리선은 그렇게 만드시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노턴 스윙은 임팩트 자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드레스 때. 그래서 필드 가면은 예? 네. 과도한 몸쓰임을 뭐 한다고. 네. 그러니까 임팩트 자세를 경사에 맞춰서 만들어 놓고 네. 만들어 허리 밀어 넣어야 네. 밀어 넣고 이쪽에 벽을 두고 네. 왼 무릎에 힘을 딱 주시라고. 왼 다리야. 바로 들고 바로 때리고 오케이. 그럼 뭐만 왔다 갔다 해. 팔만 왔다 가면 되죠. 그렇죠. 체하고 팔만. 자, 오케이. 예. 좋아. 예. 자, 우리 최고봉님이 드는 걸 한번 보세요. 예. 자, 이제 오른팔 통해서 왼팔이 좀 보이죠. 예.
바로 들고 바로 내려치고 할 때 허리 쓰고 몸 회전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좋아, 굿샷. 자, 이렇게 공을 치다가도 조금만 이렇게 소홀히 하면은 어드레스가 없어져요. 어드레스가 바뀐다고. 또 필드를 우리가 한 번씩 하면은 필드에 맞는 어드레스가 또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연습장에 돌아오면은 반드시 어드레스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 네. 네. 근데 대부분 어때 필드 다녀오시면은 그냥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드레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네? 네, 필드. 자, 소문자 Y자 만들고 왼쪽을 디디고 오른쪽 허리 넣어놓고 가만히 있고. 오케이. 타치가 틀리죠? 네. 아까하고 임팩트 깊이가 좀 틀려요. 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뒷땅이 좀 나오고 좀 얇게 맞아서 제거리가 안 나고 그랬는데 그게 오늘 좀 해결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어드레스에 문제가 있다. 예. 좋아. 하체 두고 자, 예. 최고봉님이 이제 체중도 또 좀 나가시는 데다가, 구력은 있지만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나이에 맞는 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필드 샷은요,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조금 더 손이 좀 더 길게 들 때, 테이크백을 좀, 예? 가감하게. 네.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오케이. 예. 항상 테이크백이 손이 가면 어때? 들 때 손이 가면은 그립 끝이 가면은 어깨를 당겨 올 수 있다고. 예. 그러면 어때? 임팩트 강도가 틀리죠. 네. 예. 그 몸이 경직되고 예? 컨디션이 안 좋고 하면은 손만 번쩍 들 수 있다고요. 항상 백스윙을 할 때 그립 끝으로 손이 가고 손이 오고. 오케이. 그 어제 이제 필드에서 나온 이제 원인을 아시겠죠? 예, 알겠어요. 필드에서 예, 했던 예. 샷을 잠깐 해봐요. 제가 봤을 때 필드에서 피니쉬 없이 이렇게 임팩만 예, 자신 없는 임팩만 주고 많은 스윙이 몇 번 나왔잖아요. 예, 예. 그게 전부 뭐 어드레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백스윙이 안 되고 백스윙이 안 되니까 자신 있게 못 치는 거예요. 이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피니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